왜 이렇게 다들 졸리다 그러지? 나는 이거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제 거를 다시 봐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든든한 부모나 왕이 되는 역할이 좋은 일만 하는 역할은 아니죠. 무조건 사랑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예뻐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보호자님들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를 예뻐만 하고 사랑만 해주고 맛있는 것만 주고 산책 자주 해주면 강아지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보호자님들하고 마주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모님들이 힘들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나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했던 것들이고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도와주는 도구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강아지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도구들이고 유용한 도구고 쓸모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이거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이거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앞골이 하네스 차면 강아지가 산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 머즐에다가 채우는 젠틀리더라고 하는 걸 채우면 강아지가 산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3미터 줄하고 산책 자주 해주고 뭐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산책해주고 애견 카페 운동장 많이 가주고 하면 강아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약물 투여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이것만 하면 이것들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 같아요. 부잣집이야. 내가 정말 왕이야. 근데 내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장난감 사줄게.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다 해줄게. 정작 보호자하고의 교감은 없으면서 이런 도구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냥 쉽고 편하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 동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하면 훈련사들은 없었어야지. 도구들이나 힘이나 간단하게 어떤 무섭게 하거나 그런 걸로 해결이 됐으면 훈련소나 전문가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뭐 노즈워크나 퍼즐토에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 참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우리 강아지 노즈워크도 정말 많이 하고 산책도 자주 나가고 뭐 외출할 때 양말에다가 혹은 뭐 종이컵에다가 A4용지 찢어서 먹이를 막 뿌려주고 갔는데도 강아지가 안 고쳐져요. 안 되죠? 왜? 요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자, 앞골이 하네스나 뭐 젠틀리더를 찼을 때 강아지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했을 때는 처음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낯선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안정이 되는 것도 같고 뭔가 해소가 되는 것도 같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런 도구들은 익숙해지면 다시 문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앞골이 하네스, 젠틀리더, 초크체인, 3미터 줄 익숙해지고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 도구가 없으면 똑같아지겠죠. 왜? 도구한테 도움을 받은 거니까. 이런 심리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도구의 역할을 도왔기 때문에 도구만 없었을 때는 이 심리적인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심리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애견 카페는 운동장 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 강아지는 육체적인 에너지만 그것만 해소시켜주면은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이라고 하면 안 좋아져요. 강아지들은 육체적인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에너지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에너지랑 정신적인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다. 저는 정신적인 걸 더 강하게 봐요.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산책 안 해도 돼. 정신적으로만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안정제 투여하는 거 좋아요.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물 치료만 한다고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예,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랑 상담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 약만 탁 먹인다고 해서 강아지가 좋아지길 바란다? 안 되죠. 압박 이류. 이런 거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런 도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이 너무 그냥 맹신한다? 혹은 더 깊게 들어가면 보호자님들이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자? 내가 마음 안 아프고자? 우리 강아지들한테 큰 소리 치거나 통제하거나 마음 아픈 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은 마음만 갖고자 해서 이런 거를 맹신하는 그런 느낌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좋은데 이것만 맹신해서 이걸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도구기 때문에 도구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뭐 긍정 강화도 있었고 뭐 부정적인 훈련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도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큰 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훈련, 부정적인 훈련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도구들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예, 근본적인 스타트 지점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뭐 최근에 뭐 카밍 시그널 같은 거에도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카밍 시그널 알면 뭐 할 거야? 그죠? 강아지가 지금 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부모로서 안정을 시켜주지 못할 건데 긴장하고 있는 걸 알아채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강아지가 즐거움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강아지가 지금 공격적인 태도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녀의 입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작점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보호자님들한테 카밍 시그널 필요할까? 저는 그다지 카밍 시그널이라는 게 도움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냥 재미있고 흥미롭다. 굉장히 신기하다 정도로 끝이지 정말 급박한 상황에 강아지들이 행동하는데 뭐 C자 커브를 그려서 강아지한테 다가간다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는 거죠. 직접적으로 할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데 마음가짐이 강아지가 보호자님한테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데 카밍 시그널 생략되는 강아지들도 많죠. 그리고 그런 카밍 시그널이라는 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강아지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뭐 혓바닥만 내릉거리고 있는다 뭐 꼬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으로는 이거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럴 것이다. 대체적으로 강아지들을 많이 봐온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 강아지는 이런 행동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추론할 뿐이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깊은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내용이지 일반인분들이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움은 되고 재미있고 강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훌륭한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도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집중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파트는 요 정도 내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졸리다 그러지? 나는 이거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제 거를 다시 봐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루하지? 그거 제가 한번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이 내용들이 재밌거든요.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찍으면서도 재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막 졸리다 뭐 졸음 운전을 할 것 같다 뭐 다 막 졸면서 봤다 이래서 고민을 좀 제가 많이 해보고 이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재밌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네.